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엄마 리액션을 꼽아보니까 비교, 강요, 잔소리 이렇게 세 가지로 종합이 되더라고요. 다 자기들 잘 되라고 하는 얘기긴 한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소리도 듣기 싫을 것 같고요.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소리도 아마 정말 싫겠죠. 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잔소리처럼 느껴지면서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수다학에서 드리는 솔루션에는 비교나 강요, 잔소리는 없습니다. 자, 그 노하우를 오늘도 함께 배워볼 텐데요. 자세하게 알려주실 정혜숙, 정유빈 선생님 두 분을 소개합니다. 선생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잔소리가 아니라 내기의 캔디처럼 달콤하게 들릴 수 있는 수학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왠지 두 분 이 옷 컬러만으로도 굉장히 달달하면서 네, 캔디 좀 달달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또 피그 씨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예전에 제가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 이제 유행어 때문에 필근아 필근아 하는 게 있었어서 그래요. 예, 애들이 자꾸 저를 이제 필근아 필근아 그렇게 불렀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수다학을 이제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더 만만해 보였나 봐요. 다시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에게 필근아 필근아 소리를 듣고 있는데 뭐 딱히 나은 것도 없죠. 예, 오늘도 아이들의 시선에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연은 좀 먼 곳에서부터 도착을 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엄마의 고민이 어떤 건지 지금부터 함께 귀 기울여서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금산에 살고 있는 박하은 엄마입니다. 학원 안 다니고 그냥 여기서 방과 후 끝나고 나서 그냥 공부방 정도 가고 집에서 거의 생활하고 있거든요. 이제 놀고 싶어가지고 놀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하라고 하면 그때서 조금씩 이제 하는 척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잔소리를 안 하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금산에서부터 온 사연이었습니다. 아이가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당장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다 보니 어머님께서 이제 발등이 불 떨어지신 거죠. 어떻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걱정이 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6학년이면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서 굳이 많이 잔소리를 하지 않으셔도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년이 맞긴 맞거든요. 네.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저학년 때 공부를 수학 공부를 너무 안 했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했을 경우. 이럴 때는 하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몰라서 아이가 고민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많이 질려버려서 하기 싫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공부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힘든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죠. 그러거나 집이 막 너무 시끄러운 경우 있죠. 네,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네. 오늘 하은이네를 관찰 잘 해보고요.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를 잘 좀 끄집어내서 확실한 솔루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네, 저는 이게 딱 듣자마자 네. 어떤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지를 딱 캐치를 했습니다. 아, 정말요? 아직 영상 보기도 전이지만 네, 그러니까요. 이제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그때서야 하는 척 조금 한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은이가 그걸 걸린 게 문제예요. 하는 척 하는 거 걸린 그렇죠. 게? 그렇죠. 안 걸려야 돼요. 그래야 초중고를 전부 다 그렇게 보내고 저처럼 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자, 과연 정말 하은이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어머니가 뭘 어떻게 더 도와주시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등학교 6학년 우리 하은이의 학습 능력을 좀 살펴보면서 왜 잔소리 없이는 수학 공부를 스스로 하지 않는지 좀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일단 검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기 조절 영역이 상당히 건강하죠. 그렇네요. 네. 게다가 논리 수학 지능이 강점인 학생입니다. 한마디로 수학적 재능이 좀 있는 학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수학적 재능이 있는 학생의 경우 네. 이제 조금만 공부를 해도 금방 다 아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이 하나의 착각인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학습 기술 부분이 평균 이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이죠. 특히 지금 수업 집중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수업 시간에 친구들한테 휩쓸리지 않고 꼭 집중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정서가 아주 안정적이에요. 네. 학습 동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왜 잔소리 하기 전까지 수학 공부를 하지 않는지 궁금해요. 이 집에서의 모습도 자세히 살펴봐야
제대로 된 솔루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6학년 하은이가 과연 평소에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다하기 찾은 곳은 충청남도 금산. 시끌벅적, 시끌벅적 합니다, 지금. 보기만 해도 들썩들썩 활력 가득한 집안인데요. 와, 사실 아이들 진짜 건강하게 놀았어요. 너무 보기 좋아요. 과연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박하은이고 제 이름은 형사랑 배우입니다. 오, 완전 극과 극이에요. 형사와 배우. 멋있네요. 아까 그 몸싸움이 그러니까 형사놀이였던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범인을 제압하는 모습을. 씩씩하고 활기찬 6학년 하은이. 동생들과 함께라면 잠시도 심심할 새가 없습니다. 드넓은 앞마당은 최고의 놀이터. 배드민턴에 푹 빠졌는데요. 사실 원래 어릴 때는 이것저것 저렇게 놀 게 많아서 그럼요. 바쁜 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우리 때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밖에서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신나는 야외 활동이 끝난 후 이번엔 집안에서 공기놀이를 시작하는데요. 근데 계속 노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사실 저렇게 공기를 하는 것조차도 아이들이 사실 뇌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와 뇌를. 여러모로 좋은데 네. 일단은 이제 그게 계속 네. 종류를 바꿔가며 놀고 있다는 아니, 이렇게 노는 게 쭉 진행이 되니까 그렇죠. 요쯤 되면 이제 엄마가 한 번쯤 개입을 할 때가 됐는데 왜 어머님이 안 계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야, 박하은. 네. 오빠 이제 공부해야 돼. 야, 봐요. 여지없이 엄마가 부르시잖아요. 좀만 더 놀면 안 돼요? 야, 빨리 와. 혼난다. 빨리 와. 근데 어머님 많이 참으신 뒷모습이긴 해요. 이제 잔소리 시작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미 뒤 등에서 막 이글이글 네, 네. 올라오고 있죠. 아, 그만 돼. 안 계신데. 너가 일정 있는지 알려줘. 아, 터덜터덜 들어가고 네. 있어요. 아까 막 뛰어다니더니. 그러니까요. 저걸 뿌리치고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그럼요. 결국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나서야 겨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듣는 하은이. 진지하게 영상을 시청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집중 잘하는 것 같은데. 네, 동영상 수업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거는 없어 보여요.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좀 예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잔소리를 듣긴 했지만 일단 공부를 시작하자 집중력을 발휘하는 모습. 이게 진도가 훨씬 빨라가지고 학교에 설 때 더 쉽게 느껴져요. 저희 예습에 안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예습하는 거 당연히 좋지만 네. 굳이 진도가 훨씬 빠른 부분까지 챙겨 들어가지고 학교 수업이 이렇게 느슨해지면 안 되죠. 예습도 아주 중요하긴 한데 네. 복습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복습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또 뭐 집에 또 저런 것까지. 아니 집에 뭐 놀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내 방으로 들어와 신나게 게임을 하는 동생들. 언니의 공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 상황에서도 지금 공부를 하고는 있어요. 집중 네, 진짜 대단한데요. 네. 애써 마음을 다 잡아보지만 쉽지 않은데요. 힘들어. 아우 이건 아니다 진짜. 그래서 어떻게 집중을 해요. 저렇게 두드리는데 천안문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제. 사실 돗닦는 기분이었지만 속으로는 지금 불편해요. 그렇죠. 살짝 아이고. 그럼요. 이건 동생들이 나빴어요. 그래서 예, 심했어요. 예, 언니 공부하는데. 아뿔싸. 결국 패드를 덮어버리고 마는데요. 공부 다 한 거예요? 네.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데 오늘 다 했어요. 끝이에요? 동영상 보고 끝이에요 그러면? 그렇네요. 안 되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동영상 네.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그와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네, 개념 그렇죠. 정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네. 6학년이잖아요. 더더욱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이 이렇게 공부할 만한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참기 힘든 놀이의 강렬한 유혹. 이런 상황 속에서 하은이가 집중하기는 역부족. 어렵게 시작된 공부는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놀자. 이거 두 명밖에 못하잖아.
아직은 노는 게 마냥 좋은 하은이. 공부는 저 멀리 접어둔 채 새로운 놀이를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뭐 보드게임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이제 보드게임이에요. 영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노는 거 개수만 세도 한 손가락 정도 못 셀 것 같아요. 아, 정말 다양한데? 다? 내가 내고요. 속절 없이 날은 저물어가고 시간은 저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죠. 한편 하루 종일 집안일에 여념이 없는 엄마. 어머님 안쪽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어머니 지금 공부하는 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드디어 달렸습니다. 다 했어? 네. 문제집은? 안 했어요. 아, 거봐 문제집을 원래 했어야 하는 게 맞군요. 네. 꼭 해. 오늘 검사할 거야, 진짜. 네. 제가 계속 안 하면 할 때가 좀 있어요. 아이, 저걸 잔소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저 정도는 네. 엄마가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지.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웬만하면 아이펜을 좀 들고 싶은데. 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걸 섭섭해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엄마의 불호령에 다시 한번 문제집을 펼치는 하은이. 아니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바로 앉아서 문제집을 꺼내 들었어요. 네, 네 아예 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행히도. 하지만. 아, 놀고 싶어. 할 마음이 없잖아요, 선생님. 할 마음이. 그렇죠? 자, V 했어요, V. 진짜 강렬하게 놀고 싶은 게 느껴지네요. 네. 아우. 공부할 수 있는 이 집중력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이 시간표나 아니면 계획된 일정이 딱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잔소리하시면 그때그때 그냥 책상 앞에 그렇죠? 앉아있는 모습을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계획표를 짜서 습관을 좀 잘 잡아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억지로 책상 앞에 앉았지만 고통스러운 시간. 아이고, 어떡해. 저 기분 잘 아는데. 어? 덮었어요? 펴고 V하고 덮은 것 같은데요. 정말요? 설마. 어. 결국 책을 덮어버린 채 방 밖으로 나가버리는 하은이. 지금 하은이 떠나고 문제집이 소리 없이 오라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저 정도면... 잔소리를 좀 이렇게 들어도 되지 않나요? 어떠세요, 선생님? 사실 지금 해야 하는 게 뭔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일단 지금 앞에서 너무 놀다 보니까 네. 공부하는 데까지 뇌가 예열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먼저 수학 공부를 하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놀이를 하는 그런 패턴으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하영아 숙제 다 했어? 아니, 그거 다 했어? 문제지? 네. 진짜? 근데 저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 가져와 보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도 안 했어? 네. 야, 여기 왜 이거만 했어? 이건 안 하고? 앞에 거 왜 안 했어? 야 문제집 너무 깨끗잖아. 엄마도 당황하셨어요 지금. 아 재밌네요. 너무한다. 왜 앞에 하나도 안 하고. 너 이제 너 문제집값 네 용돈에서 내. 용돈으로 사래요. 이것도 또 아빠 하나도 안 했어. 그냥 눈속임만 해, 눈속임. 한 학기가 훌쩍 지났지만 마치 새 것처럼 깨끗한 문제집. 왜 하은이는 문제집을 풀지 않는 걸까요? 앞에 부분 하기 싫다 보니까 네. 그냥 시도도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비어있는 부분이 푼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지금 그쵸. 상황이. 아무래도 이렇게 하은이가 잘 못하거나 잔소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어머님이 옆에서 좀 푸는 모습을 지켜봐주시고 그 과정에 대한 칭찬 리액션을 해주시는 게 하은이에게 좀 필요해 보여요. 네. 그 전에 곰방에서 풀다 보니까 너무 귀찮고 하기 싫어. 또 다른 이유가 있었군요. 사실 공부방에서도 그냥 문제집 푸는 거잖아요. 수업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렇죠. 또 와서 또 공부하고 이러니까 아, 두 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공부방은 그냥 배우는 수업이고 네. 자기 혼자 자기가 학습한 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그렇죠. 필요하죠. 네. 그래서 혼자 스스로 시간 관리하면서 집에서도 공부하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네.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꾸만 잔소리를 하게 되는 엄마인데요. 우리 서로 이제 검사 진짜 할 거야 나 이제. 하루 두 장씩 해. 앞에 네. 것도 해? 네. 엄마가 이제 이 잔소리를 하시고 혼은 내시고 네. 따로 공부를 봐주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은이가 약간 이 상황만 넘어가면 네. 된다는 네. 그런 표정이 보였어요. 네, 그래서 대답은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하고 딱 네. 대답하잖아요. 네. 하고 좀 이따 안 하죠. 엄마의 폭풍 잔소리 끝에 겨우 다시 책상 앞에 앉은 하은이.
끝없이 반복되는 공부 전쟁 속에서 차츰 지쳐가고 있는데요. 사실 하은이도 엄마에게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저가 푸 문제집을 채점해 줬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니요. 한 달 마지막 채점. 한 달 마지막 채점? 매일은 문제를 나도 풀 계획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한 달에 마지막 주라고 해야 돼요. 한 달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하은이가 살짝 엄마한테 채점을 원하잖아요. 네. 엄마의 관심이 좀 곱아 보이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매일 하면은 잔소리 들을 것 같고 관심은 받고 싶고 네. 네, 이런 마음 같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으려는 하은이. 하은이에게 꼭 맞는 수학 공부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수다학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수학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네. 6학년 하은이를 만나봤는데요. 뭐 문제집 전혀 안 풀어놓은 거, 새것 같은 그런 문제집을 보니까 저도 여러 번 잔소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엄마여도 엄마가 너무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하은이가 공부방에서 하고 와서 또 하기 싫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또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하은이도 엄마도 그리고 환경도 좀 살짝씩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뭐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로는 학습 환경이 너무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네.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동생들이 막 공부하고 있는데 뒤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게임기를 두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저 어른들 보고 저기서 집중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 조금이라도 공부한 게 대단했어요. 사은이가 공부할 때는 동생들도 뭐 독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정적인 활동들 충분히 있어요. 엄마가 좀 유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수학 공부하기 싫다는 마음을 좀 바꾸고요. 매일 학습하는 습관 형성이 지금 당장 시급해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엄마의 잔소리가 살짝 있으시기는 했어요. 살짝. 네. 앞으로 문제집 네 용돈으로 사 막 그런 거 나는 있어요. 저 정도는 애교라고 생각하는데. 네. 할 말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속이 답답하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만 했어요. 네. 저희가 봐도. 근데 엄마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제시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이제 꾸중으로만 하고 이 상황만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잔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이제는 그냥 잔소리 대신에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있어주시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네. 근데 아까 하은이가 그 동영상 공부를 하고 나서 이렇게 미리 예습을 하고 가니까 학교에서 뭐 쉽고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지금 현재 실력이 어떤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일단 실력을 보면 조금 안타깝게 수학 공부의 결손이 보입니다. 단원의 기초 개념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현재 예습만 하는 모습이었는데 하은이는 예습만큼 복습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조금만 공부해도 다 아는 것 같아서 공부를 좀 소홀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네. 공부방에서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지만 과연 집중해서 공부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네. 거의 뭐 선생님 뭐 거의 팩트로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느낌으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문제는 몰라도 9번이나 10번 같은 경우는 비와 비율에서는 많이 출제되는 문제예요. 근데 손도 못 댄 채 이 문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수학 실력이 구멍이 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은이는 일단 1학기 문제집이 환하게 이렇게 비어 있었잖아요. 1학기 수학 문제부터 다시 차근차근 복습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래 안 풀고 이 넘어가는 건 제가 웬만하면 지나간 건 잊어버려라 이러는데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초등학교 6학년은 중학과정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학이잖아요. 방학 때 특히 1학기 문제하고 2학기 문제를 같이 동시에 두 장 정도씩 이렇게 매일매일 풀면 한 달 정도면 끝날 수 있거든요. 그 한 달을 잘 이용해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머님이 걱정하실만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신청 사연을 보내주신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잘 잡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도 잡아야 되죠. 흥미도 잡아야 되죠. 습관도 좀 잡아줘야 되고 도와주실 거죠, 선생님? 그럼요. 그래야죠. 급합니다, 지금. 그렇죠. 다급한 눈빛을 보내셔가지고. 일단 먼저 하은이는 계획표를 짜서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부터 일단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는 학교 수업 복습 시간 20분 정도 매일매일이요.
네, 그리고 동영상 강의도 30분 정도. 그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집 있잖아요. 그런 문제집도 두 장 정도. 그리고 서술형 위주에 있는 그런 유형 연습하는 문제가 또 필요해져요. 그런 문제도 한 장 정도 이렇게 계획을 좀 짜서 지켜나가는 걸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선생님? 얘기만 들어도. 좀 듣기만 했는데 얹힐 뻔했어요. 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것 저것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네.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6학년이잖아요. 네. 한 가지 문제집을 4장 이렇게 진득하게 푸는 건 더 부담스러우니까 좀 다양한 문제집과 다양한 유형을 다뤄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이것을 다 소화하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이제 놀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루 스케줄을 좀 세워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이걸 지켜나가는 습관도 만들어줄 수 있고 엄마가 잔소리하는 횟수도 줄어들 수 있고요. 네. 다양한 방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가사일 하시는 동안에는요. 하은이는 동영상 학습을 하고 동생들은 책을 읽고 네, 이렇게 엄마가 보이는 곳에서 거실에서 다 같이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1탑 옆이에요, 이게. 한 번에 딱 관리가 되잖아요. 네, 네. 딱 보니까 이 주방에서도 거실까지가 쫙 보이는 경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은이가 어느 정도는 엄마의 눈빛 안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습관을 좀 잘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문제집 풀이까지 꼭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면 동영상 학습 효과 또한 충분히 더 커질 거예요. 네. 복습 또한 동영상으로 뭐 1학기 부분 개념 다시 듣고 문제집으로 다져보고 다 잘 풀었는지 어머님이 그때그때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또 엄마가 이 잔소리 대신 채점해 주기를 하은이가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이건 말 그대로 채점을 좀 해주세요. 네. 그때그때 이렇게 채점을 해주시면 아 엄마가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틀린 것을 엄마와 같이 이렇게 답지를 보면서 채점을 해주셔도 되지만 옆에서 이제 문제 풀 때 옆에 좀 있어 주시면서 네. 그날 제시한 양을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칭찬해 주시면서 네. 함께 보시면 하은이도 엄마의 관심도 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이 시간을 매일 하기는 힘들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라도 네. 이렇게 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일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루 계획표가 정확하면 네. 어느 시간에 무엇을 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도 그 계획표대로 시간 딱 보셨다가 5분 후면 수학 공부할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잠깐 5분 있다 인강 들어야 되는데 알고 있지? 이렇게 한번 알려주시면 돼요. 부드럽게. 그렇죠. 그렇게 또 말하면은 하은이가 또 듣기에는 또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은 할 건데 엄마가 얘기하면 괜히 하기 싫어질 때 있어요. 아니 지금 막 어금니를 악물면서 얘기하는데 진심이 묻어나요. 그럴 때 없으셨어요? 엄마 입장에서 얘기하면 조금만 1분만 더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도 잔소리 안 해서 좋은데. 당연히 잔소리 어투는 아니죠. 부드럽게 네.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네. 지금 뭘 해야겠다는 이 계획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사실 엄마 말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걸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네. 계획표가 정확하면 엄마 이야기를 듣고 같이 약속한 거니까 아, 나 지금 뭐뭐 할 시간이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반복적으로 연습이 되면 아, 내가 오늘 이 시간엔 뭘 해야 되는구나 하고 계획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 되어서 결국은 좋은 학습 습관이 될 수 있죠. 이제는 정말 이런 습관을 잡아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엄마가 좀 많이 바쁘세요. 지금까지 좀 시간이 많지 않았던 거는 사실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죠? 어머님을 위한 당부 말씀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엄마는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셔서 네. 잔소리처럼 나가게 된 것 같아요. 네. 도움을 주고 싶으셔서 이 신청하신 것만 봐도 이 관심의 잔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다만 이제는 공부 시간과 노는 시간을 확실히 분리하고 그리고 먼저 공부하고 뒤에 노는 그런 습관만 잘 된다면 하은이한테 분명한 변화가 생길 겁니다. 네. 그리고 공부방 학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학교 수업 그리고 공부방 학습만으로 잘 이루어져도 사실 실력은 많이 향상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과의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엄마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
아이 문화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단순히 학습적인 부분만 말씀하지 마시고 다양한 아이의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하은이가 이제 엄마 이야기를 단순히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엄마와 같이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진짜 정혜숙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소통. 그래요, 딸하고 이렇게 소통하시고 하은이랑 계속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하시다 보면 더 우리 하은이가 말을 더 잘 듣고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칭찬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현재는 말투가 다소 좀 딱딱한 이렇게 뭐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정말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도 잔소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는 하은이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가 좀 더 자랑할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하은이도 조금 더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좀 잔소리 듣는 시간이 많은데 그런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하은이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많이 칭찬을 해주시면 하은이도 엄마의 응원에 힘내서 더더욱 으쌰으쌰 할 겁니다. 중학교 올라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한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또 잘 안 따라와주면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부터는 잔소리보다는 아이에게 솔직한 대화와 또 칭찬을 통해서 좀 더 한 발짝 다가가서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솔루션 주신 두 분 선생님 또 필근 씨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다학은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